여러분,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. 그래서 저는 어제 전주에 내려왔고요. 좀 데이트를 안한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, 오늘은 대전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다가 오려고 합니다. 대전은 진짜 한 번도 안 가봤는데, 대전이 노잼 도시로 유명하더라고요. 그래서 걱정되기는 하는데, 또 거기에 저희가 가고 싶었던 박물관이 있어가지고, 거기 갔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놀다가 올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오랜만에 한번 꾸며봤습니다. 날씨가 좀 서늘한 것 같아서 이 머플러를 두르고 갈 건데, 이번에 V에서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이 머플러를 두르고 나가려고 합니다. 와, 이거 너무 신기한데? 완전 힙한 을지로 같아. 약간. 그 바로 또 그렇게 곤란해. 이렇게 잠깐. 그거 같아. 진짜 힙하다. 둘리 나오네. 예뻐, 나도 아까도 봤어. 뭐가 마가레토야? 딱 오랜만에 돌아가지고. 너무 예쁜데? 예쁘다. 몰라, 나도 이렇게 멋진 곳인지 몰랐어. 이름이랑 나이만 넣으면 다 나오는데. 하늘에서 글씨가 내려가려는데.
같이. 6시밖에 안 되는데 되게 늦은 거 같아. 응, 맞아 맞아. 계룡로 가서 바나나 푸딩 먹어야지. 오늘 대전의 마지막 코스인 카페에 왔습니다. 하우스키루였던 것 같은데? 그치? 하우스키루. 지금 대전에서 이만큼이나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. 고피 플러스. 하나는 생로랑 니트인데 핏이 되게 예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랑 그리고 이런 카멜 색상의 브이넥 니트를 하나 샀어요. 저 지금 이런 색깔 니트가 갖고 싶었는데 너무 딱 마음에 드는 게 마침 있어가지고 하나를 샀습니다. 여기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? 이 어깨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색깔도 너무 이쁘고 핏감도 딱이어가지고 저렴하게 잘 구매했습니다. 빈티지는 뭔가 빈티지 그 특유의 희소성도 있고 이 뒤에 택이 되게 이쁘거든요?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있고 한번 빠지면 계속 빈티지만 사는 것 같아요. 내 건데. 내 거 같지 않아? 어. 그냥 내 원래 옷장에서 꺼낸 느낌이지. 어, 진짜 예쁘다. 잘 어울려. 지금 시간은 9시 41분인데 도착해서 씻고 하고 나니까 벌써 밤이어가지고 이제 뒤늦게 음식을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. 먹으면서 카운트다운 할 거예요. 스테이크 마스터네. 작전 게 제일 맛있어.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단무지가 약간 그거야? 와, 나 이거는 처음 먹어본다. 이렇게 베이컨 맛있다. 베이컨하고 이렇게 있는 거? 희연 씨 추가 안 해서 먹어? 어, 나 안 먹었어. 나 저번에 그 베이컨이랑 얼 동네 맛있지? 너무 맛있다. 나 오랜만에 이렇게 먹는 거. 이거는 혼자 여러분, 오늘은 2024년의 새해 첫날입니다. 저는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씻고 막 나왔고 뭔가
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게 익숙하기도 하면서 좀 새롭기도 하고 한데 뭔가 익숙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. 좀 무덤덤하게 된 것도 있고 별 감흥이 없어진 것도 있었는데 그게 좀 슬프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마음을 어떻게 털어내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계획들도 좀 세우고 지난 한 해를 바라보고 이제 24년에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제가 찾아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 번씩 써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제 좀 차분히 24년도의 계획들도 좀 세우고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. 이번에 드립백을 좀 몇 가지 샀는데 이번에 로우키에서 샀던 거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. 몇 가지만 좀 챙겨가려고. 짜잔, 리케 거. 이렇게 세 가지. 왼발등을 이마 가까이 한번 쭉 당겨가시고 왼쪽 대퇴골 열어내면서 셋 무릎을 더 깊게 눕혀서 골반을 가라앉히고 두 다리는 벌어져 있지만 더 천천히 손을 풀러서 나의 손바닥 전체가 같이 올라가신 분은 골반 연 산찰라고 다섯 숨만 더